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아, 오늘 저녁에 모임이 북구 의정동호회 모임에 왔어요. 우리 의정동호회 회장님 이용식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기 회장님이 일대 때, 2대 때. 지금 현재가 7대, 7대죠. 아니 8대예요, 8대. 예, 8대인데. 의정동호회는 북구 의원을 지내신 분들이 의원 활동 지금은 안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어요. 가까이 와서 소리가 안 돼요. 맞습니다. 네. 의정동호회라면 네. 먼저 전직 그 의원들로서 지역에 봉사하고 네. 또 이제 가까이 의원 생활을 했을 때 네. 사명감을 네. 지켜나가기 위해서 네. 의정동호회를 지금 구성해서 네. 연주로 약 네. 10년 정도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제가 3대 회장이고요. 네. 1대 회장, 박용철, 2대 회장, 네. 김우사. 네. 네. 3대 회장님. 네. 네. 앞으로도 할 일은 사실 많은데, 네. 전반적으로 그 안에서 저희들에게 그 사회단체로서의 네. 인식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네. 점점 더 나아질 거라고 보고 이제 더 좋은 일, 좋은 정책들을 우리가 생산해서 후배 의원들에게 전해주고 네. 좋은 의견으로 네. 더욱 발전시키는 의정동호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1대 때부터 지금 현재 8대인데요. 우리 이용식 회장님은 2대 때 그 의정 활동을 아주 멋지게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의원 안 하시고 다 사업을 하시지만 의원들끼리 모여서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의원들한테 또 조언도 해주고 지역사회에 대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고 계신 최원주부장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오셨어요. 여기도 보여주세요. 여기 북구의 의장님을 하셨던 최은철 의장님이시고요. 또 뭐 하는데? 아니 선영규 TV 인사해 주세요. 인사해. 정순영 TV 인사하세요. 네. 선영규 의원님 안녕하세요. 선영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선영규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있는 선영규 의원님이셨고요. 그때 4대 때 하셨어요? 예. 4대 때 하셨고 최은철 의장님은 저하고 5대 6대 때 하셨는데 의장님 하셨었고요. 그 의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해요. 거기에 이제 우리 회장님이세요. 이영철 회장님. 정순영 TV 화이팅 해주세요. 정순영 TV 화이팅! 다시 해. 네. 소리가 작아. 네. 다시 시작. 정순영 TV 화이팅! 감사합니다.